30년 만에 예능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선 탁재훈의 이야기입니다. 탁재훈과 함께 예능을 촬영한 동료들에 따르면 그는 웃음을 자주 자아내어 제작진이 그를 출연자로 소개할 때 모두가 웃음을 터뜨린다고 합니다. 그가 없으면 현장이 조용해지고 재미가 없을 정도라고 하죠. 게다가 돈이 없던 무명 시절에도 이미 그의 재치와 매력이 돋보였기에 선후배 연예인들이 항상 그를 불러 함께 식사하거나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데뷔 이전부터 이미 스타급 연예인들과의 친분이 꽤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난 탁재훈은 본명이 배송이며 아버지는 성공한 강소기업인 국민 레미콘의 오너이자 CEO인 배종인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적에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이후 아버지는 다른 여성과 재혼하셨습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탁재훈은 돈도 없고 거처도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후배들은 그가 부유한 사업가의 아들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가난하게 지낸다고 전합니다. 이와 같은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탁재훈은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2007년에 KBS 연예 대상을 수상했을 때, 탁재훈은 수상 소감에서 가족들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현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는 그간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이러한 개인적인 가정 사정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쾌한 소재로 다뤄지며, 유산 상속 문제 등이 코미디의 소재로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미우새 303회에서 김종국이 탁재훈의 아버지가 부유하다는 얘기를 꺼내자 탁재훈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없어 라고 말했고 이상민이 그럼 나중에도 아버지가 재산을 안 주는 건 아니겠느냐고 하자 탁재훈은 진짜 그럴 것 같아 걱정이야 라고 답했다. 그는 자기 자식에게도 안 주면 다른 자식, 즉 혼의 자식이 있는 거예요. 라고 말했고, 이에 김종국이 아버지가 방송 보면 어쩌려고 하냐고 하자 탁재훈은 아 볼래면 뭐라 그래 SBS 사장님이 나 되게 좋아하시는데 나 차라리 SBS 사장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SBS 사장은 탁재훈과 고작 7살 차이로 조선시대에도 도저히 아버지벌이 될수 없는 나이입니다. 아무튼 미우새의 다음화에서 아버지가 실제로 그 방송을 보고 상심이 컸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한 푼도 안 주시는 게 아닌가 걱정돼서 잠을 못 잤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미우새에서 탁재훈과 동료들이 부친 배조웅 회장을 방송에 직접 등장시켜 탁재훈도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미션 컨셉을 통해 사상 초유의 상속 쟁취 예능이라는 분야를 개척하게 되는데 실제로 배조웅 회장은 탁재훈이 원한다면 기업을 물려주고 싶다고 인터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아버지는 일찌감치 이혼하고 재혼했으며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도 탁재훈 남매를 키우는 것이 어려웠고 어릴 적에는 외할머니가 그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외할머니에 대한 효심이 깊다고 알려져 있으며 평소에는 외할머니의 말에 꼼짝 못하도록 따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외할머니가 위급한 상황에선 병원에서 살다시피 돌봐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아버지와 함께 방송에 출연하며 관계가 어느 정도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에 받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3년 SBS 연예 대상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하면서도 어머니와 자식들을 언급하면서도 아버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밴드에서 기타 연주를 맡았던 탁재훈은 가수의 꿈을 품고 있었지만 본인은 연기의 길을 걷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연극 영화과에 지원했으나 실패하고 마치 운명에 이끌리듯 충무로를 배회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연출부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고 초기에는 에로틱한 사극 마임 영화의 연출부 신입으로서 일명 긴간 심부름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군 제대 후에는 천호동 인근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리어카를 끌고 인부들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등
연출부에서의 다양한 자비를 맡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탁재훈에게 기회가 찾아오고 나상만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혼자 뜨는 달에서 주인공의 친구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촬영 감독과의 끊임없는 마찰로 현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결국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가수로의 길을 모색하며 1995년에 가수로 데뷔하지만 방송 출연 없이 오로지 행사만 다니며 1년을 보내고 2집 앨범 발매 당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인해 홍보 활동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3년간의 슬럼프를 겪으며 30살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 가수들을 발굴하며 황금기를 보내던 이상민이 탁재훈에게 정한이도 노래하는데 너도 한번 해보자 고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그룹 활동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던 탁재훈이었지만 이상민이 계약금 250만 원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자 결국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컨트리 꼬꼬가 결성되었습니다. 컨트리 꼬꼬의 결성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중고 신인이라는 이유로 방송 출연과 홍보 활동에 큰 제약을 받으며 거의 9개월간 활동이 전무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좋은 친구들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하게 된 것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탁재훈과 신정환은 이 방송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할 계획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탁재훈이 신정환에게 형, 오늘 이후로 활동을 그만두겠다 고 선언한 후 평소처럼 방송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솔직하고 대담하게 임한 그 방송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 결과 컨트리 꼬꼬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 인기로 인해 탁재훈과 신정환은 1년 내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게 되었습니다. 매니저에게 업혀 새벽 5시에 귀가한 후 다시 아침 7시에 나서는 일정을 반복하게 되었죠. 탁재훈은 당시 컨트리 꼬꼬가 5년 동안 약 1,250만 원으로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회사에는 약 100억 원의 수익을 안겨다줬을 것이라고 회상했습니다. 2001년 당시 인기 절정에 있던 탁재훈은 지인을 통해 만난 전 부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혼자 자유롭게 살고자 했던 그였지만 아내와의 만남으로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혼자의 삶을 즐기려 했으나 그녀를 만나고 나서는 빨리 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다 고 결혼 당시 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탁재훈의 아내 이효림은 1997년 슈퍼엘리트 모델 출신으로 진보식품의 이승준 회장의 막내딸이며 미모와 재력을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결혼 후 이효림 씨는 방송에도 여러 차례 출연하며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2014년 6월 두 사람은 결혼 13년 만에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탁재훈이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외도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기까지 양측 간의 공방은 마치 진흙탕 싸움과도 같았습니다. 이효림 씨는 탁재훈이 2013년 도박으로 인해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불구하고 외도 상대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이혼 소송 기간 동안에도 싱가포르, 일본, 필리핀 등지로 여행을 다니며 골프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효림 씨는 탁재훈이 여러 여성에게 수억 원을 지출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에 머물렀던 탁재훈은 귀국하기 3개월 전부터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고 귀국 후에는 신용카드 사용마저 중지시켰다는 것입니다. 이효림 씨는 탁재훈의 외도를 부인하는 보도 내용을 반박하며 탁재훈을 간통죄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탁재훈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소할 것을 검토 중이라며 강경한 대응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탁재훈 주변인의 말에 따르면 이혼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이효림이 과도하게 부동산을 매입하여 탁재훈이 대출금과 이자를 갚는데 수입의 대부분을 사용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컸고 세금을 낼 때마다 가족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전에 제기되었던 외도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이들은 2015년 4월 20일에 이혼하며 공식적으로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탁재훈은 리더십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지는 않았지만 그의 따뜻하고 배려 깊은 성향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특히 이상민이 표절 논란에 휘말렸을 때 탁재훈은 병원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아 이상민을 위로했습니다. 그는 이상민에게 1,000원짜리 한 장을 건네며 용기를 북돋우는 등 그의 진심 어린 배려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수미도 오랜 시간 동안 탁재훈을 알고 지냈는데 탁재훈이 방송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와 달리 실제로는 매우 관대하고 남을 잘 챙기는 성격이라고 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김수미가 자신의 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탁재훈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가수 겸 방송인 탁재훈이 S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가운데 방송에서 이혼 9년 만에 전 배우인과의 이혼 이유에 대해 언급하여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탁재훈은 외도, 바람, 불륜 등 다양한 논란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이번 언급이 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유튜브 채널 스발바르 저장고에는 자연인 탁재훈이 말하는 노팬티의 장점 찐 경규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이날 대화 중 간 맞는데 참고 살기와 기혼하고 놀림받기 중 어떤 것이 더 슬픈지에 대한 주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를 듣고 탁재훈은 그냥 우리 둘 얘기인 것 같아요 라고 받아들여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탁재훈은 안 맞는데 참고 살기보다는 이혼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규가 탁재훈에게 이혼의 원인을 묻자 너의 바람 아니야? 라고 물으면서 탁재훈은 그건 아니에요. 바람은 결코 아니에요 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경규는 둘이는 너의 바람이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탁재훈은 내가 바람이었으면 이혼 안 했죠. 바람 갖고는 이혼 안 한다며 억울함을 토했습니다. 김희철은 탁재훈을 보며 기러기 아빠는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표현하며 이혼의 원인을 추측했습니다. 이경규는 탁재훈이 기러기 아빠였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기러기는 하면 안 되지 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탁재훈은 이경규에게 형은 정말 기러기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냐. 새우깡만 받아 먹어도 마음이 편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말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탁재훈은 전 부인과 이혼 당시 쇄도, 바람, 불륜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서 이번에 언급된 사안은 큰 화제를 끌며 실제 전 부인과의 이혼 이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5세인 탁재훈은 1968년에 태어났으며 2001년에는 진보식품 이승준 회장의 막내딸이자 슈퍼엘리트 모델 출신인 8세여나 1976년생의 이효림과 결혼하여 스스로 일남 일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재벌가의 막내딸인 이효림은 서울예술대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와 영국에서 순수미술과 디자인을 전공했으며 프랑스 유학 중에 탁재훈과 만나 교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이효림은 2009년 6월 SBS 좋은 아침에 출연하여 남편 탁재훈과의 첫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사실 우리는 잘못된 만남디라며 탁재훈과는 소개로 처음 만났는데 소개해준 언니가 탁재훈을 좋아하고 있었다더라고 언급했습니다. 아내가 탁재훈이 너무 들이댔다고 언급한 데에 대해 탁재훈은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아내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다. 너무 급했다라며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6월에 탁재훈은 아내 이효림과의 결혼 생활 13년을 마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3년에는 불법 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활동을 중단한 탁재훈으로 인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초기에는 두 사람이 성격 차이를 결별 이유로 지목하며 아이들의 교육 문제 등으로 인해 서로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증가하며 관계가 어색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자녀와 아이들이 교육 문제로 미국에서 2년간 지냈다. 탁재훈이 홀로 서울에서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면서 사이가 멀어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탁재훈이 불법 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아 활동에 큰 타격을 입은 것도 이혼의 추가적인 이유로 생각되며 이로 인해 가정의 불화가 더 깊어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이혼 절차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던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는 탁재훈의 아내인 이효림이 이혼 소송 중에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3명의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나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이효림은 3명의 여성이 남편 탁재훈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한 사람당 5천만 원씩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탁재훈이 해당 여성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여러 증거자료가 확보되었으며 또한 많은 금액의 돈이 여성들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어 논란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탁재훈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이 씨가 3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알게 된 것은 보도를 통해서이며 그녀가 어떤 근거로 이와 같은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지 전혀 모른다며 해명했습니다. 더불어 탁재훈은 결혼 생활 중이나 이혼 소송 중에 외도한 적이 없으며 보도된 사실과 같이 금품 제공이나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외도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탁재훈은 해당 언론사와 기자, 그리고 아내인 이 씨를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2015년 4월에 이혼을 성립했습니다. 그 뒤에는 두 사람 사이의 결별 이유로 아내의 과도한 부동산 투자로 인한 경제적 차이가 이유로 추측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탁재훈은 1998년 1집 앨범 내가 선택한 길로 가요계에 데뷔하여 신정환과 함께 컨츄리 꼬꼬라는 그룹으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예능과 연기 활동도 시작하며 특유의 순발력으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여 2007년에는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주목을 받았습니다. 높은 인기를 얻었지만 대상 수상 이후 하락세를 겪었고 2013년에는 불법 도박 혐의로 인해 방송에서 잠시 퇴출되었으나 2016년에는 복고하여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하여 2020년을 기점으로 전성기의 모습을 되찾았다는 호평을 받고 있으며 2023년에는 S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탁재훈의 나이가 점점 50 중반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그는 재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예능계에서는 그의 악마적인 재능을 높이 평가해왔지만 바쁜 스케줄과 다시 결혼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탁재훈의 결혼은 연예계에서 완성되지 않은 숙원 중 하나로 여겨질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스코리아 출신의 배우 오현경과의 로맨스가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현경은 탁재훈의 여동생의 친구로 알려져 있어서 탁재훈 오빠 여동생이 제 초, 중, 고 친구다. 그래서 오빠 집 가서 많이 놀았는데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이다 라고 말하며 남녀 관계로서의 발전에 대해 쑥스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탁재훈과 오현경은 이전에 이혼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서로 마음이 잘 통하고 있는데 탁재훈은 1968년생으로 올해 55세이며 오현경은 1970년생으로 올해 53세로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단 두 살로 매우 어울리는 커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인 오현경은 53세임에도 불구하고 훤칠한 키와 아름다운 외모, 잘 관리된 몸매로 자랑합니다. 최근에는 딸을 미국의 대학으로 유학 보내면서 우울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딸이 덤마가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어 라고 말했다며 예전에는 누군가를 만날까 봐 걱정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아픈 모습을 보인 것 같아 부디 엄마 옆에도 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딸이 말한 것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탁재훈과의 연애 프로그램에서의 사이를 언급하며 탁재훈과는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MBN의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 함께한 모습이 주목을 받았는데
그때 탁재훈은 달달함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지만 오현경은 그것은 탁재훈이 일상에서 표현을 잘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성격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현경은 탁재훈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그 덕분에 탁재훈은 얼굴이 붉어지며 웃는 모습을 보여 볼빨간 탁사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현경은 탁재훈 오빠 나름대로 배려를 해주고 있다며 그의 섬세함을 칭찬하며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오빠와 실제로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폭탄 발언으로 인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탁재훈은 현경이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알고 있었으며 남녀 관계로서의 발전에 쑥스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 이후의 방송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많은 이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연경은 그 당시를 회상하며 탁재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탁재훈은 오현경을 위한 깜짝 손편지 이벤트로 감동을 주었는데 그는 오현경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로 100일 파티를 연다는 소식을 알리며 평소에 현경이가 갖고 싶어 했던 귤나무 선물부터 몰래 준비한 손편지까지 선사하여 로맨틱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탁재훈과 오현경은 감동적인 손편지와 노래를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깊은 이해와 교감을 형성했고 커플 재결합의 희망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감정 변화로 의문이 남아있으며 최근 오현경의 TV 출연으로 두 사람의 관계와 감정 상태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